모임도 갖기 쉽지 않고요. 또 매서운 추위에 어제 내린 폭설로 집 밖에 나가는 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럴 때 이 적적한 어른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배달해주는 호피디의 언박싱 시간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KBS 라디오 디지털 오디오북 김호상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정말 눈말이 내렸잖아요. 아까 그 밤참 뉴스에서도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네. 저는 역사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어저께. 역사의 현장요? 그 오늘 뉴스 나왔던데 대부분 제가 있었어요. 어저께. 아, 그래요? 그래서 회사에서 집까지가 제가 14km 13? 14 정도 되는데요. 먼 거리는 먼 거리는 아니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빨리 달리면 뭐 25분, 24분에도 갈 수 있고 아무리 막혀도 1시간이나 뭐 1시간 반 사이에 들어가는데 어제 저녁에 집에 도착해 보니까 밤 11시 40분이더라고요. 몇 시에 출발했는데요? 7시예요. 그래서 어제 그 안 그래도 시사야 생방송 들으면서 그러셨어요. 시사야 들을 때까지 도로에 있으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 시간이 돼서 틀어서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방송 만드는 사람으로서 아 내가 이거 시사야에 전화 연결해야 되나? 현지 연결 했었는데요. 어제 뭐 그 올림픽대로 변에 그 F 자동차 아주 고가의 자동차가 벌어져 있었다는 얘기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저도 어제 움직일 때 네. 그 빨간색 B자로 시작되는 네.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들이 못 가는 거예요. 비들이 특히 잘 못 가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한데 그래서 오늘 뭐 약간 뉴스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더라고요. 뭐 강남에서 왜 이렇게 강남 차 그쪽이 더 힘들었나 봤더니 뭐 언덕도 있고 사실 그리고 뭐 눈이도 많이 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외제차들이 사실은 그 세단은 승차감을 위해서 후륜구동 차량들이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후륜구동은 사실은 그런 언덕에서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시간이 많이 걸린 것도 물론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좀 공포스러웠던 게 앞차가 진짜 막 헛돌고 다시 맞아요, 뒤로 미끄러져 맞아요. 내려오고 예. 무슨 이건 게임도 아닌데 제가 차를 피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야 이건 어제는 그리고 유달리 또 이렇게 뭐 제설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뭐 정확한 사정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빨리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어제 아주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저도 그랬고요. 근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이제 큰 도로들은 좀 해결이 됐는데 많이 됐더라고요. 이면 도로나 뭐 이렇게 집 앞 골목 같은 데 아직도 미끄러우니까 낙상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이런 날은 사실 집 따뜻한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또 뭐 네. 일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살아가야 네. 되니까 어쩔 수 없었죠. 네. 지금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아마도 지금 라디오를 네. 대부분 듣고 네. 계시거나 아 물론 또 차량에서 일하시느라고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어떤 선물 같은 이야기를 전해 주실 건가요? 취미 트렌드와 이제 부가가치 얘기 지난주에 이제 연말에 한번 시작했죠. 그래서 네. 연초에 했죠. 연초에.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약간 뭐 시리즈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취미로 부가가치를 만든 얘기 하나 더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꾸준히 말씀드리는 얘기가 이제 레트로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이런 거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네. 헤리티지라는 단어를 좀 추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헤리티지라고 하면 이제 뭐 역사나 유산 같은 걸 가리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이른바 이제 뭐 애니버서리 마케팅 이건 제가 지어본 얘기입니다만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념일 마케팅?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게 뭐 정식 마케팅 용어는 아닐 텐데 이미 뭐 너무나 많은 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라서 예를 좀 들어보시면 감이 확 올 것 같은데요. 콘텐츠 면에서 좀 찾아보면 그 예전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 있었어요. 네.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죠. 그래서 뭐 개인적인 호불호나 평가는 갈릴 수 있는데 그 책이 2018년에 25주년이 돼서 25주년 기념판이 나왔더라고요. 특별판으로 책인데 기념 네, 리커버로 다시 이제 10년 네.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그러면 다시 이제 나오면서 조금씩 뭔가를 추가를 한다든지 뭐 미공개된 원고를 얻는다든지 뭐 뭔가 이렇게 양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를 하는데 영화 같은 경우도 백투더퓨처 뭐 모르는 사람 없죠. 이게 작년에 35주년이었더라고요. 35년이나 흘렀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사실은 뭐 백투더퓨처는 고스트바스터즈나 뭐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 같은 것과 가장 많이 콜라보 러브콜을 받고 있는 작품인데 네. 그래서 역시 리미티드나 한정판이 되게 다양하게 나왔어요. 뭐 케이스가 종이 박스냐 아니면 철로 만든 틴 케이스냐 아니면 뭐 홀로그램 사양이나 엽서가 몇 장 들어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에 다른 가격으로 풀리고 또 이제 다른 가격의 그 수량도 다르고요. 수량도 다르고 프리미엄이 또 붙게 되고요. 뭐 또 초베스트셀러였던 뭐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 역시 작년에 10주년 맞았고요.
작년인 2020년 같은 경우는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의 탄생 250주년. 아, 그래서 뭐 연주도 많이 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연주를 많이 하진 못했지만 수많은 콜라보 상품들이 출시되고 판매되고 그리고 지금은 품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뭐 것을 기념하는 의미와 예. 그리고 희소성 이게 더해져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의미와 희소성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됐을 경우에는 또 그걸 마케팅으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뭔가 시장에서 이게 받아들여진다. 먹힌다, 소위 말하면. 예, 그게 결국은 뭐 수요 공급의 법칙이겠죠.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기업에서 만드는 거고 계속해서 출시를 하는 건데 그리고 그것도 이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줄을 서고 정말 이걸 내가 꼭 가져야 돼. 절실하게 퀄리티를 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런 걸 좋아합니다. 뭐 일부러 우리 식당도 네. 줄 세우라고 하잖아요. 일부러 줄 세우는 것 같은 생각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뭐 일부러 줄 세우는 건 제 생각엔 그게 그렇게 지속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 않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요소가 어우러져야 사실은 일부러 줄 세우는 게 유효할 텐데 이제 뭐 콘텐츠나 뭐 기업이나 기업을 뭐 콘텐츠 홀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헤리티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역사나 유구한 전통 우리 기업이나 우리 콘텐츠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아 있다. 그래서 기업이나 콘텐츠 이미지를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터닝포인트가 될 수 네. 있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지적재산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에 공급해 왔다라는 걸 자랑하고 그리고 강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네. 또한 또 뭐 현재 뭐 이런 식의 취미 활동의 가장 뭐 그리고 콘텐츠의 사실 타겟팅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는 커뮤니티 찐팬들 이른바 이분들을 집결시키는데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세대를 가리지 않고 등장하는 게 비틀즈가 있죠.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그룹. 한 10년 전쯤에 이제 전 비틀즈를 이렇게 네. 설명해 주시는 분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이른바 비틀즈를 더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비틀즈 한 번 더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모노레코딩으로 CD 박스를 냈어요. 전 앨범을 모아서. 원래는 모노로 녹음이 됐던 거죠? 원래 모노로 녹음이 된 거고 세 장만 스테레오 녹음이 됐을 걸로 세 장인가 네 장인가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에비로드나 뭐 몇 장만 옐로 서브마린 앨범들 그건 스테레오 녹음이었어요. 근데 그전엔 다 모노였거든요. 근데 스테레오 박스와 모노 박스가 같이 나왔는데 모노 박스가 인기가 훨씬 많았고요. 근데 그걸 산 사람들이 그때 모노를 그리워하는 60년대 그 음악을 들었던 사람들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시 리마스터링하고 다시 세상에 포장해서 내놓는데 그 비틀즈를 헤리티지가 가지고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모노 레코딩이어야만 이게 유효한 거고 그리고 그게 또 한정판이어야 되고 그렇죠. 넘버링이 돼야 되고 예. 나만 가질 수 있는 희소성을 가져야 되고 그렇죠. 그게 넘버링 그거 중요해요. 딱 천 개면은 천 개, 1번부터 1000번까지 딱 적혀 있어야 적혀 있죠 숫자가. 그래야지 이게 가치를 갖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그 번호가 몇 번인지에 따라서도. 아 그러면 번호도 줄 세우기 하는 거예요? 예, 프리미엄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아 이건 모노 우리가 그 흑백의 느낌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청천연색 칼라만 계속 예. 보다가 흑백 사진을 볼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관심인가요? 그게 이제 뭐 원래 원본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오리지널리티. 사람들의 희구가 일단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그때 필름 카메라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아날로그 문화에 대한 사실은 지금 20대나 10대 후반들은 그거에 대한 기억 자체가 사실 경험 기억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CD도 이렇게 레코드판 모양으로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CD를 만들면 더 잘 팔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도이치그라모폰 같은 데서 이제 뭐 걔네도 이제 111주년을 맞아서 예. 111주년 박스를 1, 2를 냈어요. 원래 2까지 낼 생각이 없었다고 했는데 1이 너무 잘 됐어요. 111주년 기념으로 박스 세트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약간 그 레코드처럼 이렇게 해서 그 한정판을 내놨는데 결국은 너무 잘 팔려서 한정판을 깨고 한 번 더 냈어요. 그게 좀 패착이었죠. 아니 근데 한정판인데 더 내면 안 되죠. 네, 그럼 그렇죠. 미리 산다라는 산 사람들이 그 화를 내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희소성을 지켜주는 마케팅 그리고 한정판에 대한 어떤 그 의미를 제대로 부여해주는 마케팅들이 결국은 또 그 기업의 신뢰도하고 또 연결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서도 그 부분에 많은 그 부가가치도 있지만 본인의 어떤 그 열정이나 정성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앞서 얘기하실 때 90년대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옛날이 돼버렸나?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30년 전 얘기예요. 백투더퓨처 35년 됐다니까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아니 저는 그 뭐라고 할까요? 아날로그라고 하는 걸 그냥 살면서 늘 익숙하게 접해왔던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렇죠. 어느 순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거 하는 거예요. 타자기로 먹지대고 막 이렇게 공문을 치다가 갑자기 전동 타자기를 누가 사온 거예요. 근데 타자기는 한번 치고 난 다음에 다시 되돌아가기가 어렵잖아요. 저를 볼펜 지우기 한마디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러세요? 볼펜 지우기로 지우던 시절이었는데 전동 타자기가 스스로 지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친구 포상휴가 받았어요. 그거 사왔다고. 근데 그런 시대를 겪었는데 지금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컴퓨터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것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타자기 시대를 모르는 사람들이 키보드가 사실은 처음에 키보드 컴퓨터 키보드가 타자기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입력도 네. 보니까. 처음에는 가장 부드럽고 정말 저소음의 키보드들이 인기였다면 최근에는 기계식 키보드가 다시 돌아왔죠. 네, 맞아요. 그것도 이렇게 딸깍거리는 소리하고 느낌이 좋아야 돼요. 소리가 크게 나면서 할수록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저도 그래서 봤는데 관심 있게 네. 네.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지? 뭐 그래서 봤더니 뭐 청축이니 갈축이니 무슨 네, 청축이니 갈축이니 뭐 그 빠지고 예, 저도 정확히 그 축이 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꾸 들여다봐도 이해가 좀 안 되긴 하는데 결국은 그게 뭐 어떤 축이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실제로 그 타자기가 가지는 어떤 아날로그한 그런 소리들 그리고 그 느낌들 자판을 치고 거기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그거에 느낌. 대한 예, 그 느낌을. 네. 그래서 회사에서는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저만 그 기계식 키보드를 치는데 제가 혼자서 치는데 다 요란하게 일하는 게 예, 엄청 제가 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좋더라고요. 그 어디서 사셨어요? 그 키보드 제가 나중에. 아 참 이게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때 LP를 좋아했던 시절에 대한 생각도 떠오르고 지금 이제 비틀즈의 모노로 네. 녹음이 됐던 CD가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사랑을 좋다. 받았죠.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그런 뭔가를 이렇게 딱 킬러 콘텐츠처럼 이렇게 딱 건드렸을 때 거기서 반응이 이렇게 확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어떤 걸 어떻게 건드려야 거기서 그런 반응이 나올까에 대해서 솔직히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거든요, 사실 지금.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특히 이제 방송국이나 어떤 미디어들에서 만들어내는 콘텐츠들은 정말 요새 뭐 PD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들은 대부분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게 이런 게 터져? 이런 것들이 터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요. 상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지점에서. 그리고 그게 또 꼭 시청률이나 이런 걸로 터지는 게 아니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조회수를 갑자기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몇 천만에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실은 이게 어떤 부분에 매치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콘텐츠 소비 행태 흐름이 저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얘기의 흐름은 사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 행태 흐름이 갈수록 이렇게 막 디지털 플랫폼들 늘어나고 그렇게 수많은 경쟁자들이 생기면 말초적이고 굉장히 짧고 감각적이고 이런 콘텐츠들이 네. 유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책도 뭐 요약된 거, 영화도 요약된 거 다 짧게 더 짧게 그리고 더 그 비글미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막 정말 춤추고 막 처음부터 막 그 감정을 발산하고 이런 콘텐츠들이 사실은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데 이럴수록 사실은 저는 반대적인 측면에서 레트로, 콜라보레이션, 헤리티지 이런 것들의 어떤 유산에 대한 소비, 역사에 대한 소비 그런 것들은 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본인이 좋아했던 콘텐츠나 어떤 기업의 물건의 몇 주년 그런 것도 보고 보니까 또 이제 독일의 아주 유명한 가전업체죠. 브라운 그 디터 람스 디자인으로 유명한 브라운이 올해가 100주년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음향 기업으로 또 유명한 제나이저 같은 경우에 작년에 75주년이었고요. 네. 그런 식의 역사나 흐름들을 보는 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 브랜드나 그런 물건들의 덕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그런 것들이 뭐 그러고 또 이제 한정판들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 또 구매를 하고 이런 것 그리고 또 그것의 가격이 변동되는 것들도 지켜보고 그런 것들이 뭐 취미의 부가가치 그게 뭐 물질적인 부가가치도 물론 있겠지만 동시에 정신적인 부가가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인기를 얻어왔고 아 이래서 사람들이 사랑했고 이거 이렇게 복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또 강조해서 부각을 했구나. 아주 그냥 똑같은 걸 내놓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디자인 언어를 이용하고 그 느낌을 가져오지만 거기다 플러스로 현세대에 어떻게 통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같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무슨 주년, 몇 주년 이런 식의 것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몇 주년이라는 것은 이미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미 재산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꼭 구매를 하셔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들이 아 이렇게 오래된 기업들이 해나가는 마케팅 방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구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시면 또 뭐 재미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집에 있는 스피커, 진공관 스피커 같은 거 갖고 계시는 건 아니죠? 전 진공관 앰프는 있고요. 진공관 라디오는 없고요. 네. 네, 앰프는 진공관 앰프가 있는데 저도 사실은 진공관 앰프를 그렇게 사용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켜놓으면은 따뜻한가 보다.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진공관을 살 것 사고 싶어 할 것 같았어요. 예, 사고 싶어 합니다, 저는. 네. 아니 저도 그랬는데 아직 못 사가지고요. 아 요새는 좀 이렇게 저렴하게 잘 나와요. 꽤 옛날보다. 옛날에 진공관으로 예. 나왔잖아요. 스피커가 아, 나왔는데 예. 그 중고를 드리려고 하니까 어디서 이런 걸 주워. 그래도 혼나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지금 오늘 이제 희소성, 기념판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것도 막상 정보 찾으려고 그러면 잘 못 찾아요. 팁을 좀 주세요. 제일 좋은 건 인스타팔로우. 요새는 계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기업들이나 뭐 콘텐츠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런 정보들만 또 모아서 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측면에서 플랫폼으로는 인스타가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팔로우를 많이 해두시면 그 타임라인에 따라가 보면 그런 정보들 굉장히 빨리빨리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뭐 커뮤니티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고요. 커뮤니티가 사실 제일 소통하기엔 좀 좋지 않나요? 그렇죠. 거기서 요즘 SNS가 더 나아요. 그게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커뮤니티보다 요새는.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거는 커뮤니티가 좋은데 네. 처음에 정보를 얻어서 뾰족하게 얻기에는 확실히 SNS가 빠릅니다. 빠르기는. 그렇구나. 제 청취자 김다운님께서요. 진공관? 처음 들어봤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스스로 우리가 인증하고 있습니다. 타자기는 지금. 들어봤을까요? 아, 타자기 못 들어. 진공관 모르시는데 타자기 아실까? 타자기 모르실 것 같은데. 시대가 진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피디아 언박싱 KBS 라디오 디지털 오디오북 김호상 P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최강 한파가 예보돼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지금 발효 중인 상황이고요.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은 영하 18도, 철원은 무려 영하 26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강추위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만나보고 있는 작품은 그리스 신화 속 푸시케와 에로스 이야기입니다. 푸시케는 에로스를 눈앞에서 허무하게 잃어버리자 그제야 비로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